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저의 피부 고민을 끝내준 인생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모공 케어, 각질 예선, 피부결 개선, 물광 피부, 탄력 개선, 탄력광 개선, 중력으로 인한 처짐 개선까지 가능한 제품인데요. 혹시 이러한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저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의 고민을 끝내준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적 판매 200억을 돌파했고 구매 만족도 4.9, 5.0을 기록한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레임입니다. 탄력, 브라이트닝, 흡수 모드 이렇게 3인1으로 말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극찬하는 10인1 제품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능을 다 담아도 112g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평균 무게가 180g인 거에 비하면 진짜 가벼워요. 제가 집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무리도 없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가벼워서 휴대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여행이나 멀리 외출할 때는 파우치에 꼭 넣어서 가지고 다녀요. 우선 제품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제품이 있고 제품 파우치, 클리너, 제품 설명서, 어댑터와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다음으로 디바이스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용 모드가 표시되는 LED 창이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모드별로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피부 접촉하는 삼각형 헤드가 있고요. 전원 버튼,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 버튼, 마지막으로 레벨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버튼으로 기기를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 음성 지원이 되는 이 스피커, 그리고 여기는 제품 하단에 충전부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가볍고 좋아요. 또 좋은 점은 모드별로 5분씩 딱 정해져 있고 한글 음성 지원이 정말 친절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켜기만 하면 설명서를 따로 볼 필요 없이 이 마데카 프레임이 시키기만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전원 버튼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너무 좋죠.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서 모드 종료 후 앰플을 사용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드 변경. 흡수 모드입니다. 모드 변경할 수 있고 2단계입니다. 레벨을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모드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드는 각질과 모공을 케어해주는 브라이트닝 모드예요. 총 5단계 레벨로 되어 있고 5분 동안 케어하는 모드입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에 타월 드라이한 건조된 얼굴을 사용하시면 되고 주 3회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 부위를 구분할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에 스치듯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피부 투명도도 업되고 각질 케어까지 한 번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 5단계 레벨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5단계로 하지 마시고 1단계부터 천천히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단계를 높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따끔따끔해요. 저는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다음으로는 흡수와 물광 케어 효과를 볼 수 있는 흡수 모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단계 레벨 5분 케어예요. 이 흡수 모드는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앰플을 얼굴에 올려주시고 위에서부터 가로로 3분할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움직여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게 흡수 특허 기술로 마이크로홀을 형성해서 다양한 화장품들을 피부에 제대로 흡수시킬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장품과 함께 쓰셔도 좋아요. 진짜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 앰플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 이게 진짜 그냥 앰플이 피부 속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속이 건조하던 피부가 좀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마데카 프라임을 마스크팩 위에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마스크팩 위에 사용하면 그냥 마스크팩만 얼굴에 올려두는 것보다 피부 속으로 훨씬 흡수가 잘 되겠죠? 지금 광이 비치는 것만 봐도 이쪽은 푸석푸석하게 뿌옇게 빛이 비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탄력 모드예요. 탄력 모드는 탄력과 피부 타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도 5단계 레벨 5분 동안 케어하시면 되고 스킨케어 제품과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앰플을 얼굴에 올리고 적용 부위를 가로로 3분할 해서 이번에는 흡수 모드와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줍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미세 전류 마사지로 처진 부위를 업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눈 주위로 지나가면 눈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와데카 프라임은 와데카 프라임 부스팅 앰플 3종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장품과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와데카 프라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와 같이 피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